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다음 곡으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넌 그 저승사자님이랑 이누야샤. 근데 이누야샤 귀가 고양이 귀 같지 않아? 아니 귀가 원래 저렇게 귀여웠었나? 뭐라고요?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네, 가보자고.
비비라고 해야 하나? 미백크림. 미백크림을 손에 짜가지고 그렇게 계속 발랐어요. 근데 티 안 나잖아. 원래 피부가 너무 까매가지고 맞아. 거해졌어. 근데 현진이 오늘 저승사자보다 그 코코에 나오는 귀신 같지 않아요? 코코에 나오는 귀신. 코코에 만화 영화? 만화 영화의 그 가면은 해골이 있잖아. 아 멕시코 귀신. 멕시코 귀신. 배웠어. 배웠어. 좋았어. 자 다음 곡은 저희가 마마무님들의 신곡 일렐라를 저희가 유튜브에 또 올려야 돼가지고 할 건데 틀리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만에 안 끝날 수도 있다고?
아니 저 일렐라 해할 때 은서라 자는 그 집에 은서라 일렐라 해 하는 거예요. 선생님 저는요 이쪽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교차하는데 선생님 안무 안 하시는 거 궁금해서 예 안 하셨어요 안무 왜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씨 쟤 틀렸네 했는데 선절이 다가오는 거예요. 선절이 다 다가오는데 이제 끝이 보인다. 나는 명예롭게 안 틀릴 수 있다 했는데 일렐라 해 하면서 지우라 눈이 맞췄는데 둘 다 까먹었어요. 둘이서 해가지고 나도 네. 저도 틀렸어요. 눈빛으로 나 주고받았는데 둘이서 눈빛으로 어? 이게 뭔지 알지? 서로 말이 들려가지고 어? 아유 뭔지 알아가지고 너 틀렸잖아. 맞아. 어 틀렸잖아?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더 하도록.